네, 제 옆에 남영희 부원장님 그리고 강민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코너 이름을 바꿨어요. 네? 정치 용광로? 시사용광로. 아, 좋은데요? 더 빨리 그보다 아시죠? 좋은데요? 좀 부담도 좀 들으시고 이 나가면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시사용광로면 이제 막 욕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든지 다 녹여버려요. 또, 아, 녹여버리는 거. 아, 예, 엄마의 살아오는 녹이시죠. 네. 나라를 위해서. 네. 위해서. 오늘 준비된 주제가 많이 있는데요. 시사용광로. 예. 어떻게 윤석열 그 대통령의 자유총연맹 연설 보셨어요? 잠깐 틀고 갈까요? 그만 보시는 게 낫겠죠? 잠깐 틀까요? 30초라도 봅시다. 예.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예.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예.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습니다. 예. 끊읍시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이런 봐야 되니 참. 강민구 대표님부터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적반하장도 저런 적반하장이 있습니까? 예. 오늘 뉴스 이 코너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용광로에. 이 새끼들 바이든부터, 네. 본인부터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날리면이라고 시치미도 빼면서 네. 저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참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가짜 뉴스 때문에 본인도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뭐, 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들이 보수 정치인도 아닌데 보수 정치인으로 등록을 시켜서 맞아요. 지금까지 대통령도 당선되고 네. 했던 것 아니겠어요? 저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인이 저렇게 가짜 뉴스를 탓하면서 한다는 게 참 보고 있기가 힘듭니다. 같은 이 보수 성향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인 네. 제가 보더라도 네. 저거는 아마 저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글쎄 어떻게 생각할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잘못 얘기하면 반국가 세력이 됩니다, 이제. 네, 그렇죠. 지금 후쿠시마 문제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네. 과거에 지금 양식이 소년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어요. 과거에 네. 이제 광우병 선동이나 이런 네. 것들도 정치적으로 많이 네. 이용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쿠시마 문제는 정말 이게, 이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것도 아니고 방사능의 문제인데, 네. 여기에 지금 제대로 우리가 대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정치적인 선동도 너무 이렇게 이게 공론회장을 끌고 나와서 이것을 예를 들면 논의하고 그 원자력 학자들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해양 생물학자라든가 아니면 보건학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뭐 단체라든가 이런 속에서 얘기를 해서 이게 진짜 얼마나 심각하냐 이런 공론의 기능이 아예 상실돼 버렸어 지금. 저는 지금 그 자유총연맹에서 했다라고 예. 하는 저 연설은 네. 제가 앞에 주어 빼고 얘기할게요. 이건 네. 그 연설이 아니라 그냥 오물을 투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전복 세력이 어디 있으며 그 반국가 세력이 누군지 누구에 대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선동질을 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네. 저 연설문을 과연 누가 썼는지 직접 썼다고 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누가 연설비서관이 썼다고 해도 저 굉장히 예. 심각한 문제라 경질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러면 지금 이전의 정부를 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공직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던 그 정부가 네. 반국가 세력들이 이끄는 그런 정부였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복무했던 본인은 자기 부정 아닙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용인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반국가 전복 세력에게 8단계나 높은 초고속 승진을 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까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정전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가짜 평화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추구하는 평화는 도대체 뭐죠?
평화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북한에 그냥 으름장만 놓고 강대 강으로만 대결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럼 전쟁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얘기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가 들려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냐고요. 네. 이건 그냥 저희가 비판으로 끝나면 안 될 일입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 연설은 우리 국민 전체가 아니라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극성스러운 극우 파들을 위한 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자유총연맹 거기도 24년 만에 대통령 현직 대통령 갔다 그러는데 거기 간 것도 이례적인 것이고. 그거 유튜버 좀 끊으셔야 돼요, 진짜. 지금 자기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아주 핵심 기반들이 극우 유튜버를 많이 보셔요, 다들. 그런 어떤 분들을 단속하는 그 정도 수준이다. 우리 대통령이라면 전 국민을 아우러야죠. 그렇죠. 예. 정치적 성향이 달라도 내 국민이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저 연설은 우리 국민들을 짜갈아 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자격 없어요, 제가. 예. 오늘이 저희가 6.29예요. 대통령 직선제를 정말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네. 6.29 날입니다. 네. 완전히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요. 국가의 헌법 가치를 완전히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신이 매번 없어. 그때 그냥 이렇게 화만 나고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서 제대로 이렇게 뭔가 꼭지를 따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거는 전임 정부도 그렇지만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또 검사장 출신 누군가 전 대통령을 간첩으로 아예 규정을 했잖아요. 박일하니. 연속 시리즈야 지금. 이런 정부가 지금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현 정권의 그 민낯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그냥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도 이거 그냥 강하게 규탄해야 되고. 민주당이 좀 분위기가 바뀔 것 같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 다 반국가 세력인데. 지금. 놀랍게도. 이 새끼란 소리 듣고도 저희가 지금 참고 넘어간 거잖아요, 사실. 네. 더 이상 참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참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놀랍게도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소리를 그대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아, 저 그 소리입니까? 예, 뭐 극우 유튜버 이름을 내가 여기서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예. 저는 이제 저도 보수기 때문에 극우 유튜버들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네네. 그들이 하는 소리를 지금 토시 하나 안 들리고 다 똑같이 하고. 정말요? 예. 그럼 누가 써준 거야 저거를? 자 보고서 외웠나? 대통령실에 그게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후보 시절에 네. 자기 전에 뭐 이봉규 TV인가 보고해서 잔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소리를 그대로 그 대통령 시대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유튜버들이 하는 내용을 멘트를 듣고 저렇게 해주고 그러는가 봐요. 대통령 시대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명단도 공개 안 하고 있죠. 아니 못 하시겠죠. 예전에 과거에 이제 그 욕자라는 안정권이라는 그 누나가 들어가고 그 유튜버의 누나가 이제 같이 안정권이랑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 누나가 사실 영상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냥 과거에 뭐 보험사 영업하고 이랬던 친구인데 제가 잘 알거든요, 그 친구들을. 예, 예, 예. 근데 그런 애를 대통령실에 무슨 홍보 영상 전문가로 이렇게 뽑아서 썼다. 네. 걔뿐만이겠어요, 지금 그 안에. 예, 그거 유튜버들을 보면서 뭐 이 정책을 만드는 애들이 분명히 지금도 존재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정권의 정책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거의 일배화 되어 있다고. 민주당에서는 일배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쓰는 언어 수준이 거의 협사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아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전 국민 전 세계의 인류의 대재앙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더 큰 틀에서 싸워서 가야 되는 건데 국민의 70% 가까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에 비토하는 세력들이 거의 한 60-70% 되지 않습니까? 국가 운영 기조에 반발하는 그 국민들이거든요. 이 국민들을 네. 다 반국가 전복 세력으로 몰고 있어요. 자, 가장 키는 한 얘기냐고요. 5년 진짜 그 짧은 기간에서 이제 4년도 남지 않은 이 대통령이 겁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뭔 말이 안 통해요. 아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도 그런 규정을 내리고 정치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CR도 안 먹히는 얘기야 지금 이게. 아예. 물론 이제 그건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지. 결의안 통과되면 네. 움직여야 되겠지만 알아서 하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알아서 그냥 하세요. 뭐 합의하고 뭐 이런 거 얘기는 내가 이제 아예 안 돼. 내가 봤을 때. 싸운다고 싸우는데 이게 참
검찰의 칼과 그 행정부 권력의 칼이 이렇게 더 강하고 날카로운지는 몰랐던 거죠. 이게 지금. 안 통한다니까요. 네. 박성훈 원내대표 그냥 내가 보기엔 꿈나라에 있는 것 같아. 어떤 때는 그냥. 박강원. 어? 그냥 뭐 합의했다. 뭐 청문회 하겠다. 그걸 믿고서 했던 원내대표가 난 한심하다. 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청문회 왜 안 하냐고 그래. 지금. 제가 그때 청문회 합의했다고 그랬을 때 그거 못 하라냐고. 청문회 할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그 행정부. 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입법부 그렇죠. 권한 중에 탄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행정부 강요에 대한 탄핵 절차를 저는 계속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사람들 무조건 그 대상에 올려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후에 거대 야당 뭐 했냐 이 말밖에 들을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없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봐도 이 정권이 야당을 굉장히 무섭게 취급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바라래. 예. 니들도 압수하고 내 거. 전혀 뭐 야당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이나 이런 조심해야 되겠다는 이런 없어? 마음 따위는 없고. 아, 집어넣으면 끝이야, 그냥. 바로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더라, 아, 이런 그렇지, 거. 그렇지, 말랑말랑 하는 것 같아요, 만만하게. 참, 그동안에 민주당이 제대로 못 싸웠던 게 처음부터 강성으로 싸웠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 골든타임도 놓친 것 같아요. 그 어제 송영길 우리 친하신 송영길 전 대표가 나왔었었고 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모르겠는데 이쪽 중도사고 집회하고 막 친해지셨더라고. 예, 그 송영길 대표님 제가 어제 그제 제가 대구에서 집회를 좀 하고 온다고 대구에 가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하던 운동을 하던 태극기 그분들이 네. 태극기 운동하던 분들이 송영길 대표의 그 발언을 요즘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서 되게 신경이 복잡함을 느꼈습니다. 어, 그래요? 본인들의 이슈를 송영길 대표한테 뺏기는 거 아니냐. 굉장히 지금 네, 머리가 아픈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어쩌면 송영길 대표께서 지금 참 정치적인 확장을 지금 잘하시고 계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는 또 태블릿 PC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영길 대표님께서는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어제 그런 얘기를 나와서 했거든요. 검사들 그 뭐야 그룸사롱 가서 뭐 했는데 99만 원 불기소 세트 그 네 명의 검사들을 네. 탄핵해야 된다 국회에서 네. 왜 국회는 검찰은 국회의원들 다 집어넣고 체포동의안 냈는데 국회는 왜 검사에 대해서 그런 거 안 하느냐. 근데 그 그러면 상당히 좀 국면 바뀔 거라고 봐요, 저요. 맞습니다. 안 싸우니까 문제인 거죠. 안 싸우니까. 그 서명은 69명밖에 안 했대요. 민주당원들이. 검사 그 김용민 의원이 제안했어요. 차곡차곡 해야 된다고 뭐 도모가 가고 있다곤 하는데 네. 그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끈다는 게 참 안타깝죠. 예.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건 뭐 좀 뭐 있겠지. 그 국회의원 몇 선 하다고 또 인생 뭐 56 살다 보면 뭐 그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아, 제가... 그래 그 까라. 그래 까. 나 그만둘 테니까 까.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70년 가까이 검찰이 무도한 권력들을 향유하면서 더 큰 괴물이 된 상황이고 그 괴물의 정점에 지금 이 대통령 권력이라는 것까지 주게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이후에 지금 민낯을 저희가 제대로 보고 있는데 이걸 대적하지 못하면 입법부 스스로의 그 권한, 그 권능을 다 지금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거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딜레마인 것 같더라고요. 뭐 시간 많았을 때 물론 제대로 이 검찰 권력과 맞서야겠다라는 그 당위성을 우리 국민들 여론을 모아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실패한 부분인데 네. 또 지금은 그 딜레마인 것이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없다. 그러니 자신들의 그 개인의 욕망이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모난돌 정맞는 상황 만들지 말고 지역에서 충실히 하다 보면 이 정권의 실정에 의해서 반사 이익을 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것이 큰 거예요. 아니함이라는 말씀이죠.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민주당이 앞으로 뭐 여론조사 결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은 국면으로 뭐 총선에서 압승할 수도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싸우지 못하면 실기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남영희 위원장님
표정에서 진심이 점점 묻어나고 있습니다. 전 원 외에 있는데 그래서 더 잘 보이는 걸까요? 그런 거 좀 만들면 안 돼요? 안 되는구나. 아직 안 싸우고 그냥 삐리삐리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교체 좀 해요. 그래서 교체. 민주당 혁신 행동도 그렇고 지금 뭐 전국 혁신 위원회도 그렇고 다 이게 원 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원 내에서 이것이 혁신 주체, 대상, 모든 것이 다 되어라 이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대여 투쟁해달라는 건데 안 해. 요구가 지금 목소리가 작았나요? 그런데 강 대표님,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달 내렸습니다. 야, 배치 10석 확보해. 어? 니를 어떻게 쓴지. 어? 목표야! 딱 오달 내렸습니다. 이거 사석에서 나온 말이 이렇게 퍼진다는 것 자체가 아, 이게 사석에서 나온 건가요? 예. 뭐 제가 뉴스에 보니까 사석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퍼진다는 이야기는 이미 우려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불신을 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실제로도 문제는 검사 출신들 무더기로 이렇게 공천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막 나오고 있군. 제가 TK 가보니까 TK에서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 그래요? 예. 아... 지금 이게 문제인 것 같고 그럼 TK 현역 의원도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현역 의원 뭐 다야 날아가겠습니까만은 그 안에서도 이제 좀 뭐 힘이 없거나 세력이 좀 약한 사람들은 아마 검사 조직들에 의해서 바뀌거나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공천 저항하면 압색 들어가겠지. 너 이 새끼 아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게 문제는 할 수 있죠.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지금 기정사실화 받아들이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만 아니라고 이야기를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스텝이 꼬이는 게 처음에 공천할 때도 대통령실의 의중을 물어보겠다라고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말든지 자꾸 해명이라고 자꾸 하니까 더 이상해지는 거죠. 그 실제로 또 유승민이나 그다음에 하태경 의원 그 홍준표 대구시장들도 검사 무더기 공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러니까 네. 뭐 이 보수 계층 쪽에서는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로 봤을 때 무더기 공천할 거라 봅니다. 이번에 이동관 그 방통위 내정자도 거의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되는 거지. 분위기잖아요.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네. 윤석열식 스타일이라 밀어붙일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대통령이 170석 목표라는 이 발언을 직접적으로 했다. 만일에. 이건 이거 탄핵사유. 그럼 탄핵사유죠. 지난 2018년도 박근혜 대통령 이걸로 실형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공천개혁 했다. 여론조사 청와대 하달로 했고 친박들 공천하겠다라는 얘기가 비춰진 걸로 실형을 내렸는데 그 실형 누가 내렸 개입했습니까? 그 수사를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 이 검사들이 했었어요. 네. 근데 자신의 일일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뭐 직접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또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문제 될 것 같으니 근데 계속 행태가 유사한 행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요 직전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공천 개입 뭐 볼모를 잡고 역사 관련된 발언, 쉴드 철한 식으로 얘기했던 부분도 예, 예.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무 개입을 하게 되면 중립 의무를 위배한 것이 되기 때문에 네. 탄핵 사유가 충분합니다. 본인이 수사해서 결론 내렸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겁이 없는 건 제가 볼 때 진짜 검찰권, 뭐 사법 권력 다 가지고 있고 검경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힘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뭐 지금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내가 뭐 지시 내리면 밑에서 알아서들 다 후자자자자 해결하고 수습하고 또 압수수색하고 구속하고 영장 청구하고 압구정 정권이라고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뭐 오만방자한 거죠. 근데 저는 김기현 대표가 계속 스텝이 꼬여서 다른 얘기를 한다고들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다른 얘기 아니라고 봐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말 바꾸기를 너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거든요. 대통령 그 용대실을 쉴드 치고자 할 때마다 또다시 가짜 그 전에 했던 말을 다 가짜 뉴스 취급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직접적으로 검사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검사들 지금 바로 뽑고 나와서 출마시키는 게 아니에요. 한 단계 정무직 자리에 갔던 검사들을 지금 출마시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복현, 뭐 이원모, 이시원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아, 준비하고 있죠. 옆에 정무직 공무원 명찰을 지금 다 하나씩 달아줬습니다. 이 네. 사람들이 지금 추천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말이 안 틀려요.
그러니까 바로 검사가 출마하는 게 아니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대통령 뜻대로 다 하겠다는 뜻입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김기현 대표를 이제 뭐 경질하고 비대위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뜻하는 바대로 40명 넘게 혹은 뭐 100명 가까이 검찰에 관련됐던 사람들을 공천하고 완전 내 그 조직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김기현이 딴 소리를 해서 비대위로 만일에 간다? 그럼 그 비대위원장은 누가 됐든 이 간극을 더 좁힐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김기현 대표의 행태를 보면 그보다 더 가깝게 바지 사장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윤석열 정권은 저는 이제 이게 보수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박근혜의 저주다. 이게 윤석열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사례에 다 맞아떨어져 갑니다. 이 방금 공천 개입도 마찬가지죠. 태블릿 PC 조작 날조도 자기네들이 한 거죠. 그렇지.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또 형이 주어졌던 게 국정원 특활비 아닙니까? 네. 그렇지. 검찰 특활비. 예.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씹었던 굴레를 그대로 지금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박근혜의 저주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집회나 이런 데서. 되게 확 와닿습니다. 예, 박근혜의 저주다. 너도 당해가라 똑같이. 예,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명박처럼 사적 이익에 개입하는. 사적 이익은 아마 역대 최강 거 아닐까요? 아, 그런 느낌이 드네요. 박근혜의 저주와 이명박 바뀌어쓰기. MB 시즌2까지. 그동안에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 정권에서 했던 악행들, 선행도 있습니다만 악행들을 총집결해서 그걸 총체화시킬 정권 같아요. 완전히. 어? 뭐 저의 바람이자 예상입니다만 아마 마지막은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가장 비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게 문제지 말이에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바다를 덮치고 말이에요. 어? 이게 완전히 무슨 뭘 종전선언 아니라고 해서 뭐 전쟁을 불살 듯한 민주당은 반 국가 세력이 됐습니다.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집어넣겠네 이제 이재명 대표. 아 그런 밑밥인가요? 자 그리고 남을 사람들이야 내가 봤을 때 말 하나 딱 해갖고 수사 수사해서 법원도 요즘에 아주 얌전해져 갖고 옛날에 그 군부 정권 때 법원 말 잘 들었거든. 그래서 이재명 대표 대전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지금 잡아 넣으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꺾인 것 같은데요. 대장동 갖고 안 되면 이제 야 이렇게 해서 반국가사범으로 넣으면 되지. 실제로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니 국가보안법은 코에 가면 코걸이고 귀에 가면 귀걸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집 압수수색 해갖고 거기서 뭐 이상한 뭐 좌파층 나왔다. 좌파형이. 그걸로 해서 국가법으로 집어넣으면 되지 뭐 그냥. 어? 그런 거 아니에요. 얘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성남시장 당선될 때 그 통합진보다 그 세력과 함께 이제 함께 했던 거는 있습니다. 네. 뭐 잡으려면 그런 것까지 다 탈탈 털겠죠. 근데 사실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걸로 잡아넣는 거는 지금 뭐 윤석열 정권이라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뭘 해도 상상 그 이상이니까요. 그렇죠. 막가파 시기니까. 이제 우리 강민구 대표나 저기 누구야 변희재 대표님도 다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렇죠. 이제 변희재 대표나 저나 뭐 이제 반국가 세력이야다. 우리 교수님도 지금 저희 다 이제 정복 세력이. 저는 중도 세력, 중도 세력, 중립 세력. 예. 이렇게 살아남으시길. 아, 저도 지난주에 그 큰일입니다. 김상진 씨가 존경하는 김상진 씨가 고발해갖고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아, 그분은 여기저기 고발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줄줄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 민주당의 올드보이들이 이제 나가시겠다 그러는데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이종걸, 박병석, 이석현. 네. 어느 분이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이제 혁신위가 저희가 띄어졌지 않습니까? 예. 저는 혁신이라는 게 당내에서는 우리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당원들이 주권 행사를 더 할 수 있도록 공고히 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바깥으로 보면 어쨌든 대정부 투쟁, 대여 투쟁을 잘하는 이런 인물들로 이후에 공천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좀 더 참신하고 국민들이 그렇지. 바라는 그런 인물로 쇄신을 해야 되는데 지난
오래된 이 분들이 다시 귀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 또 지지자들이 과연 쇄신이나 혁신으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세간판으로 볼 것인가, 네. 그거에 동조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사실 그 신구의 조화는 되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뭐 왜냐하면 그럴 수 있죠. 예, 노련한 그 그렇지. 경륜이라는 것이 필요한 곳이 정치판이긴 한데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아까 저희가 검사들 대거 출전을 하게 될 게 뻔하다.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 거의 다 새 인물이지 않습니까? 누가 그 검사 면면들 알며 다 이 옷만 갈아입고 나와서 검사라는 이름 지우고 공직기강비서관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만 내놓고 하면 국민들 절반 가까이는 모르지. 잘 모를 거예요. 그냥 몰라. 신인이구나, 새 인물이구나 이렇게 혁신을 하는구나. 특히 가장 저희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부산의 의석에 그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거길 전략적으로 지금 검사 출마를 많이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다고 국힘에서 네. 얘기가 들려요. 근데 물론 한보 승리의 그 효과 때문이기도 한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윤핵관에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네. 그 위에 뭐 이후에 뭐 시장 출마해도 되고 여러 가지 꼼수가 있긴 하죠. 근데 그러면서 새로운 인물들로 완전히 뭐 물갈이를 하겠다라고 천명을 해버리면 국민들이 볼 때, 아, 국민의 힘은 저렇게 새 인물 나오는데. 근데 민주당은 뭐야? 와, 이거 완전히... 이렇게 되기 뻔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이 정말 민주당의 의석까지 많이 뺏기게 되면 이 무도한 정권 어떻게 견제합니까? 지금도 힘든데. 이낙연 상황은... 전 대표도 총선 출마설이 있는데 맞아요? 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그 선언한 적 있잖아요. 대선. 마지의 인터뷰가 아, 지금 그때, 있는데요. 그때 이번 대선 그리고 종로 그 국회의원 지금 내놓 던지면서 네, 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저는 무엇보다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건 명분이고 약속인데 그런 약속 지킬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당내에 좀 움직임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다른 거보다. 그 지지자들 사이에 이제 우리 그 열성 지지자들 사이에 그 걱정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뭐 우리 내에 특히나 다른 분도 아니고 당 내에서 미움파라는 그런 멸칭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낙연 대표 후보를 지지를 하면서 이후에 본선에서는 윤석열을 지지했던 민주당 당원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에 대한 우려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다시 이제 대표가 옴으로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게 내부 분란이 될 텐데 하는 우려들은 있는 것 같고요. 당내 의원들 사이에는 그 지금 나오는 지지율 정도, 그러니까 뭐 후보 지지율로 보자면 자기의 대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도로 보면 그 의원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주 미미하다. 눈치 잘 봐야지. 자, 어떻게 보세요? 이런 올드보이들 하고 이제 뭐 국민의힘도 지금 친박 앞으로도 또 나올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렇죠. 뭐 못할 거는 없죠. 그런데 연세가 많고 나이가 많다면 올 때 다시 귀환을 하려면 뭐 국민적인 이슈가 그렇죠. 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발전의 미래 비전을 어떤 그렇죠. 새로운 걸 좀 예. 들고 나오든지 네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보시면 이 면면들은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좀 이런 분들은 민주당에 또 이렇게 젊은 분들한테 자리를 좀 내주고 키우고 또 이렇게 집권 여당과 이렇게 협치하는 모습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예. 예, 뭐 그런 모습을 좀 남겨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국회의원도 했지만 장관도 하고 예. 공직에도 많이 하셨고 국정원장도 분들이, 하시고 예, 장관까지 하고 이제 하여튼 누릴 건 다 누리는 분들이야. 사실상 권력에 뭐 이렇게 아쉬워. 그래서 국회의원 또 하려고. 꼭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할 일이 많지. 얼마나 네, 좋은 그 일을 해주실 게 많으니까 고문으로서 역할을. 이재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에도 각 지역 돌아다니면서 공천권 행사, 영향력 행사 한다고 막 이재호 초청해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예. 각 지역마다. 예. 뭐 그렇게 사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최경환, 우병우, 안정범도 나오겠다는 게 사실입니까? 이 대구 지역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야기는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경산에서 그래. 거의 압도적이라는 얘기 예, 그 최경환은 사실 지금 TK 지역에서도 인기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대구 경산이요? 예, 인기도 많은 편입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들 보면 네. 특히 안종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지금 거론 자체가 되고 있다는 게 이 대기업한테 뇌물죄로 걸려가지고 4년 동안 징역을 살고
근데 이 정권에서 이 감옥을 보낸 윤석열 정권이 해서 이걸 지금 활기치도록 놔둔다? 저는 아무리 봐도 안종범이와 윤석열 한동훈 검사의 유착이라고 봐집니다. 당시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안종범이 수첩, 생뚱맞는 수첩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안종범의 수첩이 박근혜 국정농단의 중요한 또 그 증거가, 증거가 됐고요. 맞아요. 다음에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집 측근의 변호사였잖아요.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 그 태블릿 PC, 예. 태블릿 PC의 실제 소유주인 김한수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뭐야, 그럼 뭐? 예, 이게 복잡하네. 지금. 어? 저는 지금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지금 제가 좀 막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별로 하기 싫었어요. 이거 막 욕 나올까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우병우 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병우 수석의 경우는 자기도 윤석열 한동훈 검사의 탄압을 받았잖아요. 1년 6개월인데 감옥이 가. 네. 근데 당시에 그 청와대 민정수석의 그 위치에 있으면서 사실 1년 6개월이라는 형도 저는 되게 작다고 봤어요. 대통령 보필을 해야 되는. 네. 그리고 안종범 같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 그래서 굉장히 형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1년 6개월인가 하면 그렇게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럼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죠. 다 유착관계가 있고 거래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럼 당연히 박근혜 본인만 몰랐었던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요즘은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바꾸고 있는데 네 사람 사진 좀 띄워주세요. 준비된 거 좀. 예. 아, 이 사람 말고 이 사람들 아니야. 이 사람 뉴페이스들이 최경환, 우병호, 안종범, 유영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측근들의 관리를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조직 관리에 대해서 무능했던 것 같다라고 요즘은 제가 생각을 많이 바꾸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고 어쨌든 저는 뭐 이분들도 이분들이지만 최경환, 우병호, 안종범, 유영하 이 사람들은 나오면 바로 국민이 필패할 거라고 봅니다. 대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 나오면 찍어줄 거 아니에요? 최경환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아니에요? 그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안종범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식이 안 좋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아서 출마한다는 건가요? 저는 제가 듣기로는 절대 희망이 사항이라는 공천은 거. 아니고 무소속으로라도 그래요? 출마를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특히 근데 유영하 변호사의 경우에는 예. 자기는 뭐 공천 아니면 방법 없다. 무조건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주면 그 나가겠다. 유영하 변호사는 경쟁력 약하죠. 유영하 변호사. 예, 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대구 달성구에 나오지 않겠어요? 지난 그 저기 지자체 선거 때 나가가지고 공천에서도 이미 다 떨어지고 개인 브랜드는 굉장히 약한 사람. 그때 홍준표한테 졌지 네. 완전히. 아. 그리고 그래서 개인 브랜드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계속 따라다니고 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본인이 군포에서 두 번 떨어졌고 송파로 옮겨가지고 또 한 번 떨어졌고 박근혜 선생 빨대 딱 꽂아갖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죠. 예. 이것도 중요한 이번에 공천 포인트가 또 되겠네요. 검사들이 얼마나 또 꽂느냐라는 거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공천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검사들이 대규모로 공천 받을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물론 이제 지금 남영희 원장님이 당사자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포인트는 검사들이 얼마나 꽂히느냐 또 이런 친박 세력들 총선 이런 친박 세력과 이명박 세력들이 얼마나 공천에서 하여튼 당선 뭐라 그래요 공천이 되느냐 이 문제가 지금 키포인트로 나와 있잖아요. 민주당은 어떤 게 키포인트입니까? 아니 저는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안 나오고 있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죠. 지금 뭐 계속해서 공천 주 대상이 누가 될 것인가로 뭐 시선 돌리기를 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해야죠. 지금 그럼 집권 이건 2년 차 이제 접어들고 지금까지 뭐 최근에는 수능 그리고 뭐 사교육 관계 뭐 해서 교육까지도 외교 안보 분야 경제 분야 총체적인 예. 장기 예. 비전도 없이 예. 무조건 뭐 압수수색 내지는 구속수사 등으로 지난 정부 탓만 하면서
이후에 지금 정책으로 내놓으면서 국민들 보살피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저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정권과 맞서서 열심히 싸울 수 있으며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실현을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당내 일단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당내 구도로 봤을 때 이런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부 때 총처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 대다수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 비문계도 좀 있을 것이고 또 이재명 당대표하고 같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원에 포진되고 있는 신진 세력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들 아니면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따라갔던 사람들도 네. 있을 것이고 이 여러 가지 구도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래서 그 지점에 있어서 이 제일 중요한 거는 당원과 국민 여론이 정말 민주당의 그 정체성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정부와 맞대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선명한 그런 인물들로 세우기 위한 시스템 공천의 그 경선 룰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최근에 우리 당원들이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부분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이 어떤 형식이 됐든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의 그 여론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 해야 된다. 기득권을 최대한 내려놓을 수 있게 한 이후에 이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야 돼서 그게 공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결국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성적표를 쫙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당무감사를 했던 것도 그렇고 평판조사도 그렇고 뭐 이런 조사들을 순위를 매기든지 해서 결국은 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은 뭐 공천을 탈락시키게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저는 혁신위에 요구하는 것 중에 예. 동일지역 3선 초과 공지하자 이런 식으로 해야 쇄신이라는 모습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안들이 충분히 이 공천 돼. 시스템에 녹여들어져야 그때 이제 민주당이 아 뭔가 하는구나 보여질 거고요. 그 전 과제는 지금 현역들이 그 이후에 있을 그 평가에 대비해서 최대한 자기 역할을 다 해달라는 거죠. 저 그리고 이제 어제 송영길 전 대표도 나왔을 때 제가 말씀 같이 얘기했는데 그 소위 86그룹이라고 하는 데서 오래 해먹은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네. 뭐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나 그랬어요. 그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혁신위에서 룰을 정해서 예. 당내에 이제 전달을 하게 되면 또 당내에 그 의원들이 받지 않으면 이것도 공천 또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게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당원들도 그렇고 전체적 흐름을 만들어 가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자. 지금 그게 제가 봐도 시급한 것 같고요. 그게 결국 정치가 해낼 역할인데 얼만큼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그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이 없이는 다음에 뭐 다수 의석을 압도적으로 차지한다. DJ 때 건너가 고문이 그 당시 다선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네 그런 거 해야 돼요. 예, 혁신위원장도 노력해야 되고 주저앉히고 지금 뭐 몇 선 하던 86 의원들이 그때 들어온 거야. 86 그룹도 네. 그러면서 공천이 된 거거든. 똑같은 게 나와야지 지금. 그래서 좀 DJ 아니었으면 그냥 만들 뺏지 못 달았어. 하여튼 그건 옛날 얘기지만 자, 이 뭐 공천과 관련 뭐 지금 당내 그런 170석과 그 관련돼서 뭐 하신 말씀 말씀은 다 드린 거예요. 그래요. 예. 뭐 국민의힘은 네. 자체적으로 지금 이미 내부 분란이 많이 일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역에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부산도 마찬가지고 TK도 마찬가지고 네. 이미 기정사실화 받아들이는 거 드리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글쎄요. 그 국민의힘은 이번에 아무리 생각해도 총선에서 이기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 봐야. 민주당이 잘해야죠. 자, 그 세 번째 주제는 뭐 간단하게 터치하시죠. 김건희 여사가 뭘 한다고 그랬다고요? K컬처 영업사원.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영업사원이면 뭐 많이 벌어 오셔야죠. 네. 벌어 오셔야 되는데 벌어 오시는 게 맞는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네. 영업사원의 자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도 그러고 계속 영업사원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뭐 대통령은 저희가
저는 안 찍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선출을 했잖아요. 박명호 대표님도 안 찍었어요. 저도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영업사원의 자격을 부여한 게 분명히 맞는데 이 영부인의 경우에 본인이 자임할 정도로 영업사원의 자격을 줬나 저희가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번 대선 전에 허위 학력 그리고 논문 표절 뭐 주가 조작 의혹 뭐 그리고 뭐 엄마 뭐 남편 땅 투기 문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을 때 직접 나와서 대국민 사과 성명처럼 뭔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 지금 내조 맞습니까? 영업사원이라고 자임하면.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네. 외신 인터뷰라고 하던데 이 매체가 어디예요 그게? 그게 그 네. 아트 매신가 하는 그냥 플랫폼이에요. 이게 무슨 매체 커다란 매체도 아니고 뭐 그 나름 미술계나 뭐 그쪽에서는 유명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저희가 아는 유수 언론도 아니고 그런 곳에서 인터뷰를 했다. 그것도 서면 인터뷰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영업사원이라는 걸 국내에서 네. 언론들이 오히려 마사지를 해서 띄우고 있는데요. 영업사원 실적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서면 인터뷰의 내용을 보니까 좀 보기에 따라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위험한 문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K문화를 가지고 정치 외교에 활용을 하겠다. 정치 외교적으로 풀리지 않는 부분을 우리나라 문화를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정말 보기에 따라 위험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화라는 건 창작의 자유로움 속에서 맞습니다. 예? 뭐 이 정치가 개입하지 않아도 그렇게 놔두면 알아서 지금 크잖아요. 근데 이 정치 문화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인이 문화의 우리 K컬처에 개입을 해가지고 좌지우지 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블랙핑크 자기가 영업했습니다. BTS 자기가 영업해서 된 거예요. 창작자들이 그리고 그 가수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오징어 게임 자기가 대통령 되기도 전인데 오징어 게임이 뭐 본인들이 영업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네. 이미 우리나라의 이 문화산업은 헐리우드에 맞먹을 정도로 그만큼 그럼요. 컸고 예. 전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는데 밥숟가락 얹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치가 절대 개입해서 안 되는 이유가 우리 과거의 홍콩 영화 보시면 아. 우리 어릴 때 홍콩 영화 얼마나 재밌게 봤습니까? 아, 이소룡. 아, 이소룡, 성룡, 뭐 주윤발. 근데 이게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고 나서 중국 정부에서 영화에 개입을 하게 되고 주제도 검열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예. 홍콩 영화가 사장이 되어버렸잖아요. 굉장히 지금 김건희는 마치 본인이 뭐 셀럽이냐 문화의 무슨 뭐 대한민국의 최고인 것처럼 그러는데 그냥 아까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용히 내조하겠다 그 약속이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도시... 이러다가 네. 총선 진두지휘한다고 할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케이컬처럼 경찰에서 다 살라미로 이렇게 의혹들을 다 하나씩 무혐의 이번에도 종결처리했잖아요. 내부자 거래 뭐 혐의 없다. 도시부터스 이상한가 뭐 재판 과정에서 뭐 이미 다 기록들이 다 있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아무 문제 없다고 지금 계속 쳐주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문제 없는 걸로 해서 깨끗하게 세탁을 하면 한 이후에 원하는 게 지금 활동도 이제 광폭행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결국은 총선에서 자기가 뭔가 보여주겠다. 아, 선거... 직접 뛰든지 아니면 선대위원장 역할을 다 하든지 뭐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요새 많이 나서고 요새? 계세요. 네. 인천 미추어로 오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목은 네, 집중되겠네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2부속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네.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 권한 행사를 하고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야, 그럼 이제 인천 미추홀인 남영희 대 김건희였어. 아, 왜 그러세요? 아니, 출마를 거기는 하지 않으시겠죠. 자, 오면, 오시면 뭐 좋습니다. 무조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나오셔서 아주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시사 영광로 1회였는데요. 훨씬 낫죠? 그죠? 예,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 강민구 대표님이 윤석열 정권이 박근혜의 저주다. 라는 네, 저는 그렇게 맨날 네, 떠들고 다니고 네,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맞는 네. 오늘 그 저, 김준혁 교수가 나오셔갖고, 그 남해를 이순신회로 하자. 그러면서 그, 각 단톡방 이런 데다가 이제 내가 이순신이다라는 걸 해서 우리가 후쿠시마 반대 투쟁을 벌려나가자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굉장히
호응들이 좋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예, 내가 이순신이다. 네. 네, 쓰시고 그것도 공유하고 그 이모티콘도 만들겠다 그러더라고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 후쿠시마 우리 과거 세월호 때 생각나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나가자. 그런 면전 해야 되고 저희 그 민주당에선 7월 1일 토요일날 오후 4시 예, 시청역 내일 모레? 예, 내일 모레 대규모 집회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진짜 이번엔 그래도 최소 5만, 6만 이상은 나오셔야겠죠. 한 10만 되면 좋죠. 민주당의 현직 의원들이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구당 위원장들이? 나오시겠죠.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각 부분에서 이제는 뭐 엄청난 갈등과 대립과 싸움이 막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요. 내가 이순신이다. 내가 이순신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나라를 구하는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진짜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다. 국가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